올여름 전력난이 우려되면서 무더위에도 냉방 온도를 제한하며 불편함을 참고 있는데요. 그런데 사람도 거의 없는 버스 정류장에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. 한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제천에 있는 한 농촌 마을의 버스 정류장. 출입문을 열고 유리 구조물로 둘러싸인 공간에 들어서니 시원한 공기가 가득합니다. 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에어컨을 갖춘 버스 정류장입니다. 여름철에는 26도 이상, 겨울철에는 18도 이하일 때 24시간 냉난방 기능이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?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. 이용객은 12명. 뭐 어떤 사람 다 열어놓고 막 가요. 그 리모컨 틀어놨는데. 그런 경우가 많아요? 많죠. 그러면 또 가서 닫아주고. 에어컨이 설치된 제천의 또 다른 버스 정류장. 사람도 없는 공간에 에어컨만 쉼 없이 돌아갑니다. 바깥 온도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내부 온도는 26도. 이용하는 사람마저 에너지 낭비,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합니다. 잠깐 왔다 가는데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저걸 해가지고 계속 틀어놓는다면 문제가 있지. 낭비지. 이런 냉난방 정류장 한 곳을 짓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일반 정류장의 3배인 3천만 원 남짓. 지난 2009년 제천에 처음으로 도입된 냉난방 승강장은 올해까지 모두 10곳으로 확대됐습니다. 전기세 등 1년 유지비로 정류장 한 곳에서만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. 한 5분이고 몇 분이고 켜졌다가 나가면 또 자동으로 소멸되고 그래가지고 전기 절약해고.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국적으로 냉방 온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요즘, 24시간 에어컨이 가동되는 버스 정류장은 에너지 절감 무풍지대로 남아 있습니다.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.